안녕하세요. 자, OX 문제 풀어보죠. 1번.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X죠. 관습법도 법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굳이 주장,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적용을 하고요. 2번.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 규칙도 포함된다. 맞는 질문이죠. 자, 민법에서 법원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도 포함하고요. 이 대법원 규칙도 일종의 명령으로서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3번.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X가 되네요. 자, 우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민법보다 상법이 우선하고, 특히 조심할 것은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3번은 뭐죠? X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서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X. 4번. 사회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이 적용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인정될 수는 없겠죠. 4번은 X네요. 5번. 신원칙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의 관청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X입니다. 자,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 2조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부분은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은 X가 되네요. 6번.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대표적인 금반은의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X는 7번. 강행복귀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복귀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X입니다. 자,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 6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죠?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5. 맞는 질문이죠. 6번 다시 한번 볼까요?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인이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맞는 질문이네요. 그죠? 다시 말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7번 다시 보시면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죠. 첫째는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두 번째는 강행복귀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위반 행위를 한 자도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는 지문은 X가 되네요. 8번.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 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맞죠? 자, 우리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뭐가 있죠?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는 친권자가 대리에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8번은 맞는 질문이 됩니다. 9번. 태아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모체 내에서 사망하였다면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자, 태아는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긴 합니다. 다만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태아가 반드시 출생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태아가 모처 내에서 사망했다면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9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갑남과 을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을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갑이 정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
X가 됩니다. 자, 일단 불법 등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항상 이 9번과 10번에서 좀 비교할 건 뭐예요? 9번은 사망했죠. 출생하지 못했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10번은 뭐가 됐죠? 출생했죠. 따라서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0번은 위자료 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진도죠. 오늘 진도는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보시면 3에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서 1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이죠. 자,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라면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뭘 보게 되냐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뭐 할 필요가 있죠? 보호할 필요가 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거나 이해하실 때 미성년자로 범위를 좀 좁혀서 생각하시는 것이 더 간명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모두를 집어넣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미성년자로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갑이 미성년자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 갑이 병, 친권자와 같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뭘 받지를 못하냐면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위를 미성년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고 요 법정 대리인도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미성년의 법률 행위로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대단히 불안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뭘 촉구하냐면은 추인할 것인지 아닌지 추인할 것이냐 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 촉구할 수 있고요. 요 촉구할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촉구해야 된다는 거 가끔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러한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답을 안 해요. 취소를 안 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한 것으로 간주가 되냐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저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이어서 다시 말하면 이러한 갑의 매매 행위에 대해서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추인하기 위해서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취소한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추가할 것은 뭐냐면 첫째, 요 촉구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촉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촉구의 상대방인데 누구한테 하게 되냐면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갑이 여전히 미성년자인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 추인 여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냐면 촉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추인은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촉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 따라서 만약에 갑이 미성년자고 여전히 제한 능력자라면 누구에게만 촉구할 수 있냐면 법정 대리인에게만 촉구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이 갑과 미성년자와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때는 뭐 할 수 있냐면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요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 할 수가 있고 주의하실 것은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미성년자가 을에게 매매와 같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단독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냐면 거절할 수가 있는데 이 단독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일단 2번에서 상대방의 촉구권 나와 있죠. 의의 보시기 바라고 먼저 2번 촉구에 상대방이 나오고 있는데 누구한테 합니까?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죠. 따라서 만약에 제한 능력자에게 한 채권은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측에 3번에서 효과 나번 해가지고 가번 해가지고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고요. 4번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번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추인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2번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 특히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이어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다음 3번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에서 나와 있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가 계약이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추인 전까지 할 수 있고요.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간 행위가 단독 행위면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거절은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예전 풀어 볼까요? 68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 있죠. 풀어보면 2017년 6월 3일 15세인 갑이 친권자 을의 동의 및 처분 허락 없이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병에게 30만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면 갑이 동의 없이 병에게 팔아먹었고 상대방은 누구죠? 병이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은 누굽니까? 을이죠. 그래서 을, 친권자의 동의 없이 병과 매매 계약을 했다. 이것만 바꾸면 되겠네요. 1번 옳지 않은 걸 찾죠. 1번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도 단독으로 뭐 할 수 있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2017년 7월 14일 갑의 을의 동의 없이 병에 대한 대금 채권을 정에게 양도한 후 병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자, 이건 뭐냐면 묵시적 추인이거든요. 취소권자가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묵시적 추인, 법정 추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법정 추인 유효하려면 언제 해야 됩니까?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자, 지금 이 사람은 2017년 6월 15세거든요. 그러면 2017년 7월 14일도 물론 뭐죠? 15세고 원인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으므로 2번이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한다. 따라서 여전히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이 됩니다. 3번 갑과 병이 제한 능력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럼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겠죠. 왜냐하면 제한 능력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가 없죠. 4번 병이 을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 확답을 촉구한 경우 을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생하지 아니하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맞다. 맞죠? 다시 말하면 요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죠.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그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한 곳을 봅니까? 추인한 곳을 보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죠. 5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알았다면 병은 의뢰 추인 여부 추인 전이라도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선의 상대방만 뭐 할 수 있죠?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가 없으므로 맞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의 배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썼으면 취소권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권이 뭐가 되는 거죠? 배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 하냐면 첫째, 미성년자나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나 이런 분들은 동의를 얻었다고 속임수를 쓰든지 아니면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임수를 쓰든지 이런 경우에는 취소권이 뭐가 되는 거죠? 배제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만약에 이 제한 능력자가 피성년 후견인이라면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인 것은 취소권의 배제가 되는 속임수에 해당하지만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속임수를 쓴 것은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속임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었든 동의를 얻지 않았든 피성년 후견인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으니까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임수를 쓴 것은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속임수가 되지만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도 어차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임수를 쓰는 것은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뭐가 아닙니까? 속임수가 아닌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속임수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적극적 행위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 같은 적극적 행위여야 속임수가 되고요.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단순히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속임수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2번에서 요건 해가지고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임수를 쓰더라도 취소권이 뭐 되지 않습니까? 배제되지 않는다. 3번 속임수의 의미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된다. 이런 말이 나와있죠. 그 다음에 주소가 됩니다. 일단 주소가 뭐냐에 대해서는 18조 1항에서 1항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주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소라는 것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근거가 되는 장소가 주소인 거죠. 따라서 형식주의가 아니라 뭐죠? 실질주의다. 형식적으로 그 사람이 어디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든지 실질적으로 생활에 근거가 되는 장소가 뭐가 되는 거죠? 주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조심할 것은 우리 민법은 객관주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주소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냐 요 문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소를 갖기 위해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해가 된다면 의사 무능력자는 주소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주관적 의사는 필요 없다. 이걸 우리가 객관주의라고 하고요.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도 뭘 가질 수 있는 거죠? 주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소는 여러 곳일 수가 있습니다. 복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이 항을 보시면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주민등록지가 어딘지 간에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주소고요. 이러한 주소를 갖기 위해서 주관적 의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도 주소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여러 곳일 수 있으므로 주소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가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거소가 나오고 현재지가 나와요. 자,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생활의 근거, 중심이 되는 장소를 주소라고 하고요. 단순히 그냥 머물고 있는 거, 여행 가가지고 필리핀에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현재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소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지보다는 더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거소라고 하고요. 상대적 개념인 거죠. 만약에 주소를 알 수 없다면 뭐가요? 거소가 주소가 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가주소가 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거래를 하는데 제 주소가 서울이어가지고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정했냐면 이 거래에 대해서는 내가 이 거래에 대한 주소는 제주도로 하겠다라고 정했다면 그때는 그 거래에 대해서는 그 제주도가 주소가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느냐면 가주소라고 한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 오시면 부재와 실종에서 내용이 나와있고 2번 부재자의 뭐가 나옵니까? 재산관리제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교재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주소지를 벗어났어요. 자, 주소지를 벗어난 사람이 부재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소지를 벗어났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사람은 부재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부재자는 주소지를 벗어났고요. 거기다가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부재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 여행 중이다. 미국에 여행 중이더라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자신의 재산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닌 거죠? 부재자가 아닌 거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쪽은 전화도 안 되고 또 인터넷도 안 돼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 그러면 그분이 뭐가 되는 거죠? 부재자가 되는 거죠. 일단 부재자는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일단 부재자가 떠나면서 재산 관리인을 정한 경우는 국가가 법원이 뭐 하지 않습니까? 개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재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 관리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 비로소 법원이 뭐 하게 되는 거죠?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법원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게 되냐면 일단 첫째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게 되는데 재산관리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재산관리인을 뭐하게 되는 거죠? 선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재산관리인은 뭐 할 수 있느냐는 우리 민법 118조에서 결정이 되는데 118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보존행위와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보전 행위와 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초과해서 만약에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는 이때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허가를 받는다는 말은 처분하기 전에 미리 받는다는 얘기인데 우리 판례는 미리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도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처분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뭐 받을 수 있죠? 추인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정도가 전부예요. 자, 교재 보시면은 의 나와 있죠? 자, 1번 부재자의 재산 관리 제도의 취지와 2번 부재자의 의와 그다음에 판례가 나오는데 부재자란 누구냐? 주소지를 벗어나 가지고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을 부재자라고 한다.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2번 해 가지고 부재자의 재산 관리 둔 경우 자, 재산관리를 뒀다면, 정했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습니까?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가냐는 경우가 있는데, 3번 해가지고 가, 본인이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됐다면, 재산관리를 정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니까, 법원이 뭐 하게 돼요? 개입하게 되고요. 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만약에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자신의 관리인을 뭐 할 수 없어요? 감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법원이 뭐 하게 돼요? 개입하게 되는 거죠. 3번 부재자가 재산 관리 두지 않는 경우에 가지고 1. 재산 박스 밑에 재산 관리인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하게 되는데 이러한 처분은 누가 합니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처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산관리를 뭐 하게 되는 거죠? 선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서 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법적 질의는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 되고요. 4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권한은 민법 118조에 따라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넘겨보시면 첫째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얘들이 나오는데 옳은 게 아니라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좀 조심할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이용 행위 중에 부재자 재산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부재자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처분 행위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뭐 아파트를 임대했다고 해서 아파트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 속에 임대도 포함된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2번 처분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고 부재자를 위한 경우 하나에 유효하다. 다시 말하면 요것을 넘어서 만약에 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조심할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항상 누구에게 이득이 돼야 돼요? 본인에게, 부재자에게.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하등의 이득이 되지 않는 행위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허가 없이 한 처분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2번 일단 매각 허가를 받은 경우 해가지고 매각 허가를 받더라도 본인에게 부재자에게 뭐가 돼요? 이익이 돼야 된다. 그 다음 3번은 요겁니다.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있죠. 그 다음 이제 3번 해가지고 4번 한번 설명했고 4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 직무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도 어려울 건 아니고 4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리와 의무에 가지고 1, 2, 3 나와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그다음 마번 재산 관리 종류에서 1번 재산 관리 취소 사유가 나와요. 자, 이거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취소 사유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 1. 본인이 그 외 재산 관리를 정했다면 취소 사유입니다. 2번 본인이 그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취소 사유입니다. 3번 본인의 사망이 분명하게 된 때, 4번 본인의 실종 선고가 있는 때죠. 보시면 이러한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이러한 재산 관리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여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네 가지 사유는 취소 사유라는 거죠. 따라서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네 가지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 네 가지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취소 결정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권한이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관련 판례는 뭐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네, 그죠? 여기까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실종 선고 제도가 나오는데, 요 실종 선고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